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 박사과정 서광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논문 3개를 되게 하이 레벨로 간략하게 커버를 할 겁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제목 자체가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잖아요. 그래서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논문 세 개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mage to Image Translation은 2017년에 버클리, UC 버클리에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A task of translating one possible representation of a scene into another 해가지고 어떠한 도메인 A 이미지를 도메인 B로 바꾸는 어떠한 태스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예제처럼요. 잠시만요. 이게 혹시 레이저 포인터도 보이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시멘틱 레이블 맵이 있으면 이걸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레이 이미지를 컬러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 엣지를 뭐 리얼리스틱한 핸드백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고, 어떠한 그낮 이미지를 저녁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도메인 A에서 도메인 B로 가는 것을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칭하고요.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보통 GAN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GA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멘틱 인풋으로 받고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가 이게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주면서 제너레이터가 최대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텀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L1 리컨스트럭션으로 쓰고,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N 로스, adversary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이 GAN 로스에다가 어떠한 실제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시멘틱 맵을 인풋으로 해서 실제 렌더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같은 것을 판별하는 Objective Term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L1 Reconstruction Loss가 있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제 데이터 이미지와 그리고 시멘틱 맵을 인풋으로 해서 제네레이트된 데이터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는 텀인데요. 여기에서 이 Objective Term을 딱 보는 순간 예상 가능하셔야 될 것이, 이 픽스투픽스라는 프레임워크 자체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어떠한 인풋 이미지 그리고 아웃풋 이미지를 정해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범용성이 이런 가정을 두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메소드도 버클리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말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얼룩말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말을 만들었을 때이 말과 처음 인풋 이미지 말이 최대한 같도록 해가지고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그 다음 연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의 동시대 연구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그 Unsupervis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Networks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리서치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컨셉으로 잡고 가는 게 Shared Latent Space Assump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어떠한 저희가 데이터 도메인 X1이 있고 어떤 데이터 도메인 X2가 있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인코딩 했을 때 어떠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이 되고, 얘도 어떠한 한그 인코딩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했을 때요 같은 공간에 매핑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시 말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이러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말과 이러한 얼룩말이 있는
얼룩말이 이러한 포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같은 공간에 매핑 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를 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면요. 보통 이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 인풋 이미지로 다시 어떤 Z값, Z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게 되고 디코딩 했을 때 원래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얼룩말 같은 경우에도 Z로 매핑을 해주고 Z에서 다시 얼룩말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Z가 어떤 shared space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실 얼룩말을 인코딩 했을 때 이 아랫부분 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위쪽 디코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말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인풋 이러한 말 포즈를 가지고 있는 얼룩말 포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을 생성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말을 인코딩한 Z로 다른 디코더를 사용하면 그 같은 포즈를 갖고 있는 얼룩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스테이블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 전 연구들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을 사용해서 네, 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브젝티브 텀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오브젝티브 텀은 뭐 VA 로스라고 돼 있긴 하는데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그냥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겐 로스 같은 경우에는 픽스 픽스랑 같은 동일한 겐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여기 CC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해서 그 사이클 간에 사용한 이제 어떤 도메인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매핑했을 때 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에 대한 로스 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좀 깊게 봐야,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인코더 마지막 부분과 디코더 첫 번째 부분이 그 shared layer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은 약간 그 웨이트들을 쉐어링한다고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shared layer가 개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결과가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shared layer가 하나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 이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discriminator layer 개수 이거는 쉐어 되는 건 아닌데 개수가 깊으면 약간 3일 때는 너무 잘 안 되는 것을 살짝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4, 5, 6일 때는 학습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을 쉐어링이 없을 때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없을 때 그리고 둘 다 있을 때에 대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둘 다 있을 때에 대한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결과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낫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밤 이미지로 트랜스레이팅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했을 때는 밤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비 오는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비 오는 이미지로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네, 잘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뭐 겨울로 가는 이미지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실제 데이터에서 CG 렌더링 된 이미지로 가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G 렌더링에서 어떤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생긴 그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도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인풋으로 이렇게 집 고양이를 집어넣게 되면 아웃풋으로 이 빅캣이라고 그러죠. 약간 호랑이나 사자나 뭐 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인풋으로 하고 이제 다른 강아지 그 종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거의 다 포즈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일만 잘 변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단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도메인 A에서 도메인 B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고양이에서 이러한 이게 표범인가요? 표범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네트워크 하나를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호랑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네트워크 하나를 학습해야 돼서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잘 스타일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제안한 연구가 이제 멀티 모달 언슈퍼바이즈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도 같은 저자들과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같이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shared 방금 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shared latent space assumption이라는 걸 했었는데 여기에 partially shared latent space assumption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tially라고 했으면 어떤 거는 share하고 어떤 거는 share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share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를 share를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컨텐츠는 어떠한 그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그 포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hare하지 않는 영역은 이제 style space입니다. 그래서 style space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큰 고양이들의 이제 style space 여기 하나가 있게 되고요. 이 작은 고양이들, 집고양이들에 대한 style space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즈가 살짝 다른 고양이인데 이거와 유사한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아마 스타일 스페이스에서는 같은 곳으로 매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스페이스에는 살짝 다른 곳으로 매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양인데 이제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고 포즈도 살짝 다른 걸를 인코딩 했을 때 스타일 스페이스에서도 다른 곳으로 매핑이 되고 컨텐츠 스페이스도 다른 곳으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유닛에서는 두 가지 인코더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인코더, 두 번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인코더예요. 첫 번째 컨텐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틀넥 부분에 레시듀얼 블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 코드를 뽑고요. 그리고 스타일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풀링을 통해서 FC 레이어를 거쳐서 스타일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살짝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어떠한 컨텐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사용하시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이 뭐 지역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미지 로케이션마다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 벡터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들을 이용해가지고 디코더에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범을 넣었을 때 표범을 둘 다 인코더, 콘텐츠 인코더, 스타일 인코더에 넣었을 때 다시 표범에 나오게 되는 건데 약간 다르게 구조를 가져가면 표범을 콘텐츠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고양이, 이러한 고양이를 스타일에다가 넣게 되면요 그 표범의 포즈는 그 보존이 되지만 스타일은 이 고양이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겐 그 로스가 있고요. 이거는 뭐 항상 사용해왔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유닛에서 나오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가 살짝 추가된 부분인데 이제 컨텐츠 코드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저희가 컨텐츠 코드를 만들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다시 인코더에 들어갔을 때 이 컨텐츠 코드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 텀들을 집어넣고 유사하게 스타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스타일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그 스타일에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거를 보시면 이제 인풋이 이러한 이미지일 때요. 여기가 인풋이고 이게 ground truth입니다.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스타일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사이클 간 또한 어떤 한 가지 스타일만 만들 수 있는데요. 유닛은 그 전 연구 두 개에 비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또 언슈퍼바이스드 세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리얼리스틱 이미지지만 좀더 세팅 자체가 유닛이 좀더 릴렉스 돼 있어서 사용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다른 예시들인데요. 이제 엣지에서 뭔가 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엣지에서 핸드백을 만들어내는 예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좀더 엣지에서 리얼리스틱 이미지도 있고, 애니멀 간의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사자나 아니면 표범 같은 것으로 매핑이 될 수도 있고,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이제 믹싱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뭐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 해서 많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저희 인간으로서는 데이터를 되게 많이 컬렉팅을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천 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과 좀 다르게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사람같이 학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후속 연구가 나온 게 QNIT이라고 해서 Few-Shot Unsupervised Image-to-Image Translation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 논문에서 그 알토 대학과 그 엔비디아 리서치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합작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컨텐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요. 그 여러 변화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미지를 뭐 N개 받는다고 하면 이거 포즈는 이 컨텐츠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고 스타일은 요 N개의 스타일에 맞춰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제너레이터에 인풋을 넣게 되면 이러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뮤닛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 컨텐츠 인코딩 하는 파트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인코딩 파트도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이미지를 하나를 줬었다면 이번 휴닛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이미지를 여러 개 넣어서 이것들을 평균을 내서 하나의 그 스타일 코드 아니면 클래스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에 비해서 이름이 살짝 바뀌었는데 여기에선 클래스 코드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어떤 클래스의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컨텐츠 코드는 클래스랑 상관없는 인포메이션. 보통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닛이랑 똑같이 어떠한 디코더에 들어가게 돼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랑 그 암사자? 네. 에 대해서 이렇게 매핑을 한 건데요. 다른 예시로는 이러한 강아지와 다른 스타일의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요 포즈를 하고 있고, 이 스타일을 가진 강아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뭐, 항상 계속해서 나왔던 겐 로스를 주기도 하고요. 리컨스트럭션 로스도 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이미지를 그냥 다 넣어줘서, 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게 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처 매칭 로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나온 피처들이 최대한 유사할 수 있도록 배칭해주는 텀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재밌는 실험 하나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클래스를 한 번에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클래스 개수에 따라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래스 숫자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70개에서 120개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부분이 아마 accuracy일 거예요. accuracy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이 부분 보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유닛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든 정보들을 다 쉐어한다고 생각했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만 쉐어하고 스타일은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도 사실 그 완전 쉐어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그래프 논리대로 생각하자면 만약에 도메인 클래스가 만약에 세 개만 있으면 이렇게 세 부분만 매핑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보를 잘 학습을 할 수가 없는 반면, 만약에 클래스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걸 다 채워나가게 돼서 더 학습을 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인데요. 어떤 X 컨텐츠 이미지를 줬을 때 줬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 이미지, 여기에서는 Y1, Y2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줬을 때 이 스타일을 가지는 X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새에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도 되고 이제 꽃에 대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신기한 게 이 핫도그하고 볶음밥하고 되게 다르지만 이 핫도그 모양을 최대한 닮은, 그 모양이 최대한 비슷한 이러한 볶음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타일 코드를 사실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 이미지들의 스타일과 요 호랑이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그냥 뽑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시켜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러한 인터폴레이션 리졸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타일도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면 지오메트리도 당연히 인터폴레이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 코드를 사실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는 좀 되게 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 중에서는 이렇게 지오메트리까지 자연스럽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연구가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장 잘 아는 논문이니까요. 네, 빨리 넘어가고. 네, 이제 세개 논문을 다 커버했고, 이제 배워야 될 메시지 한네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문에서는 저희가 확인했던 게, 어떠한 이미지 도메인이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은 어떠한 스페이스에 매핑할 수 있다는 컨셉 자체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고요. 유닛에서는 이제 스타일과 컨텐츠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어떠한 스타일 스페이스를 잘 매핑을 해놓으면 저번 데이터로도 다른 스타일 이미지들을 적용했을 때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랑 좀 관련, 연구 논문 내용이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콜래버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자가 3명이었는데 마지막 논문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